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존경하는 수원 특례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 가득한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과 용기, 행운과 번영은 상징하며 좋은 기운을 가져온다는 푸른 용해를 맞아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23만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수원 특례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 만이 지났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수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의 민생을 하도록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시정 운영이 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었는지 원칙과 상식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꼼꼼히 살피며 균형과 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수원시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의원 여러분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생 해결에 앞장서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에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원 특례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 개입,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 올해 수원 특례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논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을 설계하는 첫 회의인 만큼 시민의 뜻을 담아 원칙과 상식에 맞게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누시면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 특례시 의회로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